급수에서 기본형은 리미트 시그마에 여기 어떤 식이 들어갈 텐데 F에 n분의 k로만 이루어져 있어. n만 따로 있거나 k가 따로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만들어 주고 바깥에 n분의 1이 있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 미적 1에서는 미적 1 일단 미적 1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 미적 1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1 더하기 n분의 2 k 그 다음 여기에는 n분의 2한 다음에 구간이 2가 되고 2를 n등분 했네. 2를 n등분 한 거에 대한 k번째고 시작이 1이구나. 그래서 이 식을 우리는 인테그랄에 1에서 3까지 fx 이런 형태로 접근을 했었잖아. 맞죠? 그런데 이건 미적이를 우리는 이 식을 이런 형태를 만들기가 이제 미적도에서는 어려워. 하고 치환 부분 적분으로 모든 적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즉 적분 형태를 얘를 바로 어떻게 할 거냐면 무조건 1을 n등분 했다. 0에서 1까지 fx dx로 이렇게만 바꾸어서 적분을 하게 될 거야. 근데 f 바깥에서 뭐 n분의 k가 있든 이거는 나중에 이제 뭐 다른 문제에서 접해 보도록 하고 그럼 얘에서 손대야 될건 뭐가 될것 같아? n분의 1한 개는 무조건 한 개는 저 뒤에 가야 돼. 그러면 주어진 식은 리미트 루트가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1 더하기 n분의 1. 1 더하기 n분의 2. 이렇게 가고 제일 뒤에 n분의 1이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볼수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까? 리미트 시그마의 루트 1 더하기 n분의 k의 n분의 1이니까 구간은 항상 0에서 1이고 루트의 1 더하기 x의 dx다. 이 다음 과정에서 얘를 바로 해도 되고 x 플러스 1을 t로 치환을 하면 어떻게 될까? 얘가 t다라고 식은 좀 줄이자. x에 0 대입하면 1이 되고 2가 되면 루트 t에 dt가 될거 아니야. 치환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에서 적분. n분의 k를 그냥 x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미적투는 항상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돼. 치환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얘 적분하면 2분의 1승 더하기 1 하면 2분의 3 역수하면 3분의 2에 t에 2분의 3에 1에서 2를 대입을 하면 2루트 2랑 마이너스 1이랑 뭐 이런 형태.